아니, 자네 4시간에 무슨 일이야? 고모님, 저 너무 궁금해서 죽겠어요. 시연이 과거의 남자를 찾으면 우리 집안에 무슨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? 시연이 과거의 남자를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? 그냥 저한테 속 시원하게 다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? 혹시 시연이가 그 남자를 지금까지 몰래 만나고 있을까 봐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? 아유, 그건 아니야, 그런 거. 아, 그런 거 아니면 뭔데요? 제가 알아야 확실하게 도와드리죠. 그리고 우리 집안에 운명이 걸린 일이라면 저도 알아야 하고요. 네, 고모님. 그럼 자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이야? 그럼요. 저 고모님 위해서 살겠다고 맹세했잖아요. 말이 엄마. 그 남자하고 사이에 애가 있었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대. 애가 있었다고요? 그게 정말이에요? 아, 그 얘기해준 조여사가 죽는 바람에 증거가 없었는데 자네가 마리 엄마가 사귀던 남자를 찾아냈으니 그게 사실인 것 같아. 김성수 그 남자를 찾으면 정말로 그 아이를 낳았는지 낳았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.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진태기가 가만히 있겠어? 가만 안 있죠. 쫓아낼걸요? 그래서 찾는 거야. 이제라도 새 사람 들여서 이 집안 대를 어떻게든 이어야지. 어머나, 고모님,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? 고모님 말이 다 사실이라면 수연이 저거 백녀시 아니야? 그런 과거를 숨기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? 저런 맑은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잘난 척 도도한 척. 어머, 은큼한 기집애.